그 용사라고 하세요. 일단 팬인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신 대로 일단 지하철 타고 해운대역으로 고고. 신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와, 그렇죠. 부산하면 또 해운대 가야죠. 겨울바다에 낭만이 살아있는 해운대. 왜 도 아나운서가 그 분위기에 취해 어느새 추위도 안녕. 겨울바다. 아니, 겨울바다 어떤 거 같습니까? 네? 아! 그래서 너 TV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 몰래 나왔어요. 엄마한테 친구 집 간다 그러고 지금 해운대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몰려든 갈매기 들을 숨겨 이게 말로 안 듣던 부산 갈매기네요. 이럴 땐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걸음 하나 살려라 뛰는 게 상책. 안전구조 여기가 어디지? 아, 아쿠아리움. 어제 부산까지 왔는데. 그렇죠. 아, 그래. 정말 우연히 이곳으로 온 거 맞지, 미스터리? 어쨌든 덕분에 부산 바닷속에 또 다른 바다 구경까지. 오, 돌고래. 아,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가보지. 이거 신경 왔네요. 자자, 이제 한 우리 그만 팔고 목적지인 용궁사로 가야죠. 안녕하세요. 저 길 좀 여쭤볼게요. 네. 저 용궁사 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걸로 가면 되고요.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아, 10분 금방 갑니다. 소산 내내.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볏짚을 가지고 곰장을. 아, 유명해. 기장 유명하죠. 볏짚으로 곰장을 보이려? 그냥 먹어보나요? 일단 지켜볼까요? 우선 볏짚을 수폭히 쌓아 불을 붙여주고요. 여기 위에다? 여기에 곰장어를, 곰장어를 통째로 투척? 근데 이거 진짜 익을까? 어머, 그 위에 다시 한번 볏짚을 덮어주면 어머나. 순간 온도가 1100도까지 올라가서 곰장어가 순식간에 이렇게 불어버려요? 아, 이제 그렇게 탄 거는 그렇겠죠. 구워진 곰장어는 껍질을 벗기면 하얗고 흐르는 속살이 떠. 세상에. 이거를 한 입에. 이거 한 입에 못 먹겠는데. 나르지 말고 한 입에, 한 입에.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그렇지. 으이구, 덩치 안 맞게 그냥 겁먹고 있어. 맛있어요? 곰장어가 생긴 거에도 맛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니까. 화가 무는 데가 큰일 난데. 이게 씹을 때 뭔가 촥 퍼져요. 자, 한 마리 더요? 아, 아니 그래,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도 몸에 좋은 거래 이게. 또 가면 이 정도가 나와 있다. 계속 일자로. 귀한 음식 잘 얻어 먹고 다시 출발. 네, 감사합니다. 저기로.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지인 해동 용궁사로 신나게 달려가는 미스터리. 바닷가 바로 앞에 사찰이 있네. 멋지다. 미스터리! 어? 사진 같이 한번 찍어요. 어, 진짜요? 네. 사진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아, 생생초부터 글자 좀 보이게 해주시겠어요? 등에 있는 거. 이거 때문에. 뒤로요? 네, 뒤로요. 뒤로요. 돌아서서. 네, 이렇게. 아, 그래. 내 얼굴은 등만 보이지만 미스터리 맞습니다. 옷을 뒤집어 입죠. 남자 넷이. 남고 친구들이라서요. 지금 딱 고등학생들. 그럼 세네 희망이 어떤 거예요? 아, 뭐 여자친구 사귀는 거. 저 대학 꼭 붙어서 여자친구가 다시 여기 한번 오는 거. 전생 여자친구 사귀는 거. 그냥 여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자친구 사귀네요. 네. 그래요. 언젠가 해뜰라고 오겠죠? 아, 옆에서 같이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가잖아요. 네. 그럼 여자친구 제대 후에나 만나. 안녕. 자, 이제 우리 촬영 포인트 찾으러 가야죠. 이 모양이 저기는 그냥 이렇게 탑 위에 뾰족한데. 이거는 정자 같이 생겼는데. 정말 사진하고는 영 딴판이네. 네, 해안가긴 한데. 아니요. 대답 좀 해주세요.